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이론 제3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1번째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역학 제0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꼴 관계로 열평행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꼴 관계로 열역학 제0법칙은 온도계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열평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온도계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법칙은 무엇인가? 열평형의 법칙이다. 즉, 다시 말해서 열역학 제0법칙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식은 Q1, 2에서 GC, 델타 T, GC, T2-T1 값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하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죠? 열의 평형에 관한 법칙을 우리가 열역학 제0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0법칙은 열평형의 법칙이다. 온도계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열역학 제0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도 수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면 이꼴 관계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일량을 열량으로 환산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의 법칙이다. 그죠? 가역 반응의 법칙. 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가역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열량을 우리가 일량을 열량으로.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일량의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1층에 있는 쌀포대 20kg짜리를 이 강의실까지 옮긴다. 그렇죠? 무게 나가는 것을 내가 움직인 거리, 어떠한 무게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해준 값이 이것은 일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킬로칼로리를 우리가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의 관계로 나타내니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1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427킬로그램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다. 아, 이 내용 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 1킬로칼로리는 427킬로그램 메다하고 똑같다.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앞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뒷부분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1킬로칼로리는 427킬로그램 메다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75, 그렇죠? 여기에서 75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라고 했습니까? 세크. 자, 이 킬로칼로리로 나타내니까 1킬로칼로리는 얼마하고 똑같다라고 했습니까? 427킬로그램 곱하기 메다하고 같다.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초를 시간 단위로 바꿔주게 되니까 1시간은 3600 세크가 되겠다. 그렇죠? 세크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632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632 남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환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1kW라고 하는 것은 860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죠? 860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풀이를 해내실 수 있겠죠. 102kg 곱하기 메다 퍼 세크에서
427분의 1 이렇게 하게 되고 1 1시간은 3600세크다 이렇게 하게 되면 860kcal per hour 단위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동력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력은 우리가 일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가 되는데 이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동력의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열과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역의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일량을 열량으로, 열량을 일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법칙을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kcal는 뭡니까? 4.18, 그죠? 킬로줄이다. 4.2 킬로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위하고 똑같은가 하면 1 뉴턴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실 때는 이것은 지역 발음이 나죠. 그죠? 주 이꼴은 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1줄은 뉴턴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다. 주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주하고 님은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된다.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 뉴턴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압력의 단위에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면 무슨 단위하고 똑같다 했습니까? 뉴턴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식을 앞에다가 K, 킬로줄을 붙이게 되면 이것은 1 킬로 뉴턴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 킬로 파스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꼴은 1 킬로 뉴턴 퍼 메다 제곱 단위하고 똑같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7분의 1 또는 1분의 427. 자, 요것은 1의 열 당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5분의 3이다라고 이야기하면 5분의 3이다. 우리말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5분의 3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분모,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분자.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의 열 당량이다라고 하면 1의 단위는 분모, 열량의 단위는 분자. 이렇게 적어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의 단위는 427kg 곱하기 메다. 이게 1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열량의 단위는 1kcal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기를 할 때 1의 열당량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량이라고 하면 8000kg 곱하기 메다가 있다. 8000kg 곱하기 메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량의 단위로 나타내니까 8000kg 곱하기 메다에서 427kg 메다 분의 1kcal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18.74kcal의 열량으로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당량이라고 하면 열의 5분의 3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열량의 단위가 분모에, 일량의 단위가 분자에, 그죠? 열량의 단위가 분모에, 일량의 단위가 분자에, 일량은 427kg 곱하기 메다라고 하는 것은 1kcal하고 동일한 값이다. 그래서 1분의 427이나 그냥 427이나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80kcal를 일량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34160kg 곱하기 메다의 의미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참고는 말 그대로 참고사항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을 열량으로, 열량을 일량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 법칙이 열역학 제1법칙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가역의 법칙이다. 1kcal는 427kg 매다하고 똑같다.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것이 열역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역학 제2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은 성능 계수가 무한정한 냉동기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성능 계수가 무한정한 냉동기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 즉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는 쉽게 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열 에너지는 일 에너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 즉 다시 말해서 1kcal는 427kg 메다하고 똑같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는 바꾸기 힘들고 바꿀 수가 없고 일량을 열량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쉽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왼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역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한쪽으로 진행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W값은 W를 일량을 열량으로는 가능하다. 열량을 일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비가역의 법칙이다.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꼴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열역학 제2법칙의 표현은 클라우시우스의 표현이 있고 켈빈과 플랭크의 표현이 있고 오스트왈더의 표현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클라우시우스, 켈빈과 플랭크, 그 다음에 오스트왈드. 자,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역학 제3법칙. 어떠한 이상적인 방법으로도 어떤 개를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 0K에 근접하면 엔트로피는 0에 근접한다. 절대 0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 절대 0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 자, 이 열역학 제3법칙은요, 어떤 개를 절대 0도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 이거 잘 나오죠? 그죠? 이거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0K에 근접하게 되면 엔트로피는 0에 근접한다. 이 내용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유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낮은 온도는 마이너스 273K 값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273 도씨가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K 단위로 나타내니까 0K 값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열역학의 법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다음에 설명하는 열역학의 법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예제가 이렇게 수록되어 나옵니다. 어떤 물체의 외부에서 일정량의 열을 가하게 되면 물체는 이 열량의 일부분을 소비하여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하고 남은 부분은 전부 내부 에너지로 내부에 저장이 되고 그 사이에 소비된 열은 발생하는 일과 같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열역학 제1법칙하고 동일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이 나옵니다.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면, 자, 보일 샤렐의 법칙이라고 하면 T1분의 P1V1, 그렇죠? 이꼴은 T2분의 P2V2.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PV는 P2V2 이렇게 나타낸 법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일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T분의 V1 이꼴은 T2분의 V2 이렇게 나타낸 법칙을 샤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럴의 법칙. 쉽죠? 그렇죠? 그래서 자,
P1, V1, 이거는 P2, V2. 이거는 보일의 법칙. 다만 온도는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사이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 이것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다. 그러면 샤럴의 법칙이라고 하면 T1분의 V1. 다만 우리가 온도는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온도와 최적 사이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 이것을 우리가 샤럴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일의 법칙하고 샤럴의 법칙은 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둘다 합쳐놓은 것을 우리가 보일 샤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절대 온도와 최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절대 온도와 최적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최적은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비례 관계가 있다. 답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 샤렐의 법칙은 제가 금방 설명을 해드렸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일의 법칙하고 샤렐의 법칙을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합쳐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구가 1ATM 30도씨에서 만 리터의 헬륨으로 채워져 있다. 이 기구가 0.6ATM 마이너스 20도씨인 고도까지 올라가면 부피는 몇 리터가 되겠는가? 온도, 압력, 최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T1분의 P1, V1, 그죠? 이거는 T2분의 P2, V2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라고 하면 273에서, 그죠? 273에서 더하기 30 K 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1ATM, 그죠? 1ATM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은 만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만 리터. 이거는 T2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273에서 마이너스 20, 그죠? 마이너스 20분의 얼마가 됩니까? 1ATM, 0.6ATM이 됩니까? 그죠? 0.6ATM 곱하기 X리터.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이 X 값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4,000이 나온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4,000이 나온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ATM이다, 0.6AT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은 여기에 small a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mall a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절대 압력을 의미한다. absolute pressure라고 해서 절대 압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을 합니다.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 분자량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mg가 아니라 molecular sieve 분자량 여기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0도씨 1ATM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물질 여기에다가 K를 붙이면 여기에서 리터는 세제곱미터로 바뀌고 그램은 킬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0도씨 1033이 결국 1033이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대기압 1ATM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물질 1킬로몰은 22.4세제곱미터. mO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다만 0도씨 1013점 101.325kPa 이것도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표준 상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몰일 때는 단위가 리터 그램이 되는 것이고 킬로몰일 때는 단위가 세제곱미터 킬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킬로몰일 때 단위가 세제곱미터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보가드로 법칙은 몰하고 그램하고 리터는 같은 단위로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킬로몰이라고 하면 킬로그램하고 킬로 세제곱미터가 같은 단위가 되겠다. 킬로몰이라고 하면 세제곱미터하고 킬로그램이 같은 단위가 되겠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P의 골은 NRT. 자, 여기에서 N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몰수라고 되어 있죠. 몰수는 M분의 W.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P는 압력으로서 ATM, V는 체적으로서 단위는 리터, N는 몰수로서 단위는 몰, M은 분자량으로서 그램, 질량은 그램, 이상기체 상수 0.082 ATM 리터 per mol K, 절대온도 273 더하기 도시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수 R 값은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골은 NORT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NORT라고 하는 공식에서 이상기체 상수 R 값을 왼쪽으로 남기고 정리를 해버리니까 N 곱하기 T분의 PV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공식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 이 골은 분자량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이거는 0도시 1ATM 상태 하에서 이 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숫자를 NO에다가 1몰, T에다가 273 더하기 0, 그 다음에 P에다가 1ATM, 그죠? 그 다음에 V에다가 22.4리터, 여기에 대입을 시켰을 때 그 값이 0.082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22.4를 273으로 나누어 주니까 0.08이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수 R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848kg 메다 퍼 킬로몰 K라고 하는 이 단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우리가 모든 물질 1kmol은 그 부피가 22.4 세제곱미터, 이 꼴은 이 꼴은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온도는 0도시, 압력은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나 1ATM은 같은 표준 대기압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압력을 우리가 어떠한 단위로 대입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상기체 상수 R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NO에다가 킬로몰을 대입을 시켰죠. T에다가 273 더하기 0를 대입을 시켰죠. P에다가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를 대입을 시켰습니다. V는 22.4 세제곱미터.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미터하고 제곱미터 삼성에서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니까 위쪽에 남는 분자에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메다가 남고 분모에 남는 단위가 킬로몰 K 값이 남습니다. 그러면 1033이 곱하기 22.4 나누기 273 하게 되면 848이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수 R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848kg 메다 퍼 킬로몰 K 값을 얻어냈습니다. 이 킬로몰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킬로몰은 뭐하고 같다 했습니까?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1킬로몰은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킬로몰, 킬로몰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자량이 여기 M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M분의 848이 이렇게 남고 분자에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분모에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K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분의 848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그램 K값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상기체 상수 R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0.08이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그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물질 1kmol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2.4에다가 세제곱미터를 붙인가 하고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가 하고 온도는 0도시 변화가 없죠. 101325 여기에서는 101.325 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입을 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NO에다가 1kmol을 대입을 했죠. T에다가 273 더하기 제로를 대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P에다가 101.325 kPa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V에다가 22.4 세제곱미터를 대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 kPa이라고 하면 1kPa이라고 하면 무슨 단위하고 똑같다 했습니까? 1kN/제곱미터 단위하고 똑같다라고 이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101.325 kPa이라고 하는 말은 101.325 kN/m/제곱하고 단위가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다 제곱하고 삼성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삼성이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분자의 분모에는 kmol k 값이 남겠죠. 그러니까 결국 101.325 곱하기 22.4 나누기 273 하게 되면 8.314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분자에 남는 단위가 킬로뉴턴 곱하기 메다, 분모에 남는 단위가 킬로몰 K 이렇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킬로뉴턴 곱하기 메다는 우리가 1 킬로줄이라고 하면 1킬로뉴턴 곱하기 메다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여기에서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K 값이 되겠다. 아, 이거 뭐 중요한 이상기체 상수 R 값입니다. 그렇죠?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K 값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2번 식에서 848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몰 K 값이 나왔었죠. 이 킬로그램 메다를 킬로칼로리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848을 427로 나눠주게 되니까 1.987 킬로칼로리 퍼 킬로몰 K 값으로 여러분께서 유도를 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1.987이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8.314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 이 식도 우리가 변화를 시키게 되면 8.314, 그죠?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K 값에서 말입니다. 그죠? 곱하기 1킬로몰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M분의 뭐가 됩니까? M분의 8.314. 단위가 킬로줄만 남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값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체 상수 R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몰 K. 848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몰 K. 답은 1번의 단위가 기체 상수 R 값의 단위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상기체 상수 R 값은 우리가 결국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이 압력의 단위를 어떠한 단위로 대입을 시킨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가스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러시아 틀레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공식은 너무나 중요한 공식입니다. 맞죠? 1차 시험을 칠 때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L분의 100 이꼴은 L1분의 V1 더하기 L2분의 V2. 혼합가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가스가, 그죠? 두 가지 이상의 가스가 서로 섞여 있는 가스를 우리가 혼합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LPG는 혼합가스죠. 그죠? LPG는 C3H8개, 프로판하고 C4H10, 부탄으로 서로 섞여져 있는 가스를 우리가 혼합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V1, V2, V3, VN까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총 더하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 숫자를 총 더했을 때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100이 아니라 여기다가 50을 대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가스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은 L분의 100 이꼴은 L1분의 V1 더하기 L2분의 V2 더하기 LN5분의 LVN5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존슨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존슨식이다라고 하면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으로서 단일 가스 폭발 범위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폭발 하한값은 0.55 CST다. 그 다음에 폭발 상한값은 3.5 CST다. 여기에서 CST라고 하는 것은 화학 양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화학 양론은 무슨 말이냐? 가스하고 공기가 서로 적절하게 섞여져 있을 때 가장 잘 탈 수 있는 그때의 농도를 우리가 화학 양론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발화점이 가장 낮을 때의 농도, 이것을 우리가 CST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 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은 존슨식을 사용을 하고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는 식은 러시아 틀리에의 공식을 이용을 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이론 제3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기초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뻔뻔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관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정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스 기사 또는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